부평갑에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도권에는 약 2,600만이 거주하고 있고 그 공통된 기반 내에서 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서울, 인천, 경기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뉘다 보니까 이 갈등 요소들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도권 매립지예요. 네. 그래서 당초에는 매립지를 만들어질 당초에는 2016년도에 종료하기로 했으나 이 쓰레기 문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인천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4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인천 시민들이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4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이거를 제대로 지키고 이행을 해야 더 건설되고 발전된 쓰레기 대책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네. 현실은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선제적 조치 이행상이라는 것 중에서 그 3사 매립장 같은 건 인천시로 일단 이관이 되질 않았고요. 또 매립지 공사도 관할권이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또 테마파크 조성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이 선제적 조치 이행상 언제까지 이거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약속한 게 지금 그게 아니죠. 벌써 세월이 7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예 기간 내에서 이것이 웬만큼 마무리 져줘야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가 선제적 조치 이행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더 들겠습니까? 특히 3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울시가 결정만 하면 이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매립지 공사 관할 이관에 대한 선결 이행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가 2018년도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또 그걸 거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문제, 행정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리를 건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행이 안 되면 정치권 플러스 우리 지역 주민이 전부 다 길바닥에 나와서 데모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음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라고 하는 또 다른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되니까 3-109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열어준 상태인데 대체 매립지 확보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가시적인 성과를 내시고 서울시 내에서도 대체 매립지를 제공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 조치 등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단순 공모를 해서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이거 해결이 안 된다고 따진다면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반입 총량을 계속해서 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이 한 10여일간 지연되는 사태도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2016년도부터는 이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때 가서 이 직매립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천의 정치권은 물론이고 인천 시민 모두가 쏟아져 나와서 이 문제는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깊이 간직하시고 네. 또 정치적으로 큰 뜻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공통 기반이라고 하는 수도권이 잘 될 수 있도록 갈등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네. 좀 적극적인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26년도 이후에 직매립이 금지된 이후에 그 어긋나는 일은 없도록 미리미리 잘 챙기겠고요.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도 지금 정기적으로 만나가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을 내셔야 돼요. 객관적인 안을. 네. 그럼 어느 구가 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든지 해야지 말로만 하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다음에요. 이게 지금 신월역이 지하철도 통행료 인상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상부 공간인 국회대로 지하철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도 이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울 인천에 또는 부천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한 생활권을 사는 분들에 대한 대우라고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이 점도 같이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점심시간 동안 요 앞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집중 주간 선포식을 갖는 건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1년째가 다가옵니다. 이 문제를 빨리 좀 유족들하고 협의를 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하고 발생의 원인 이런 문제는 그 문제대로 또 따져나가되 서로 봉합될 수 있는, 이게 아픈 상처가 있으면 이 아픈 상처를 계기로 해서 더 성숙할 수 있는 길로 가야지 이 아픈 상처로 인해서 더 잔인하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뭐 잘하신 부분도 있고 못하신 부분도 있고 다양하지만 굳이 저는 박하게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빨리 일주일이 되기 전에 좀 유족들하고 합의를 봐서 추모 공간도 좀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또 이 아픈 상처를 우리 국민과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좀 그런 제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접촉을 시도해 왔고요. 그 최근 들어서 일주기를 맞아서 이태원 사고 현장에 그 추모 공간을 만드는 안이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진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물밑 접촉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결제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해서 얼마 전에 결제를 합니다. 서울시가 더 많이 내세요. 용산구가 얼마나? 알겠습니다. 그건 뭐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금액의 다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기로 한 그 정신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모종의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